만약에 청혼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죽었을 것 같습니다. 피해자들이 도망칠 수 있는 게 죽어서 공론화가 되거나 살아있으면 공론화가 되지 않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어서. 지금 전출을 가게 됐는데 그 사단에서도 또 이런 비슷한 일이 벌어지게 됐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 또 이러한 일을 당하면서 그 전과 같은 일이 또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 좀 받았습니까? 받았었습니다. 받았었는데 신고했을 때 그 돌아오는 피해가 너무 크다고 느끼고 있어서 사건을 다시 고소할 엄두가 안 났었습니다. 그 조사 과정과 그에 따라 돌아오는 피해가 또 제가 떠나야 되는 그런 결과인 걸 알아서 신고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 군단으로 전출을 가서 이제 안 좋은 선택을 했던 박하사는 이제 다른 부대로 전출을 가게 됩니다. 전 부대에서는 지금 이루어진 게 있느냐? 제대로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가해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징계나 제대로 이루어진 것도 없었고. 근데 그 전출을 갔을 때 박하사는 이미 너무나 많은 오해와 억측들이 둘러싸여 있는 상태로 해당 부대에서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부대로 가서 이 친구는 왕따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전 부대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더라, 뭐 했다더라 하면서 자신의 주변을 오지도 않고 또 박하사는 힘든 군 생활을 또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누군가가 손을 내밀면서 친절하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황중사라는 사람이 오게 됐는데, 자, 이 사람은 부대에서 어떤 입지였느냐? 부대 좀 분위기를 잘 이끌어가고 부사관들 사이에서 좀 이렇게 리드하는 역할이었어요. 물론 짬은 많은데 진급은 못했어요. 완전 짬중사여서 부대에서 나름 좀 후배들도 많고 임무수행도 잘하는 짬중사였습니다. 그럼 또 황중사가 접근하게 되는데 또 황중사는 또 특이한 이력이 있습니다. 다른 부대에서 왔거든요, 이 사람도. 다른 부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동성 간에 성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병사를 괴롭혔어요. 병사를 특수폭행해가지고 이거를 징계를 받고 이제 분리 조치가 되면서 이 부대로 왔고, 근데 이 황중사가 좀 이렇게 좀 잘했나 봅니다. 근데 이 황중사는 심지어 기혼이고 유부남이에요. 황중사가 왜 친하게 되느냐? 박하사가 전 부대에 있던 이야기들을 이제 황중사가 알게 되면서 아, 좀 동정도 해주고 아, 참 힘들었겠구나 하면서 박하사를 자꾸 불러냅니다. 외부로. 밖에서 술 한잔하자, 밖에서 커피 한잔하자, 밖에서 이야기하자, 이런 식으로 부대 밖으로 자꾸 박하사를 불러내기 시작하는 거죠. 박하사는 사실 자기를 불러준 사람, 자기를 챙겨준 사람이 없었는데, 그나마 처음에는 좀 좋은 마음으로 많이 도와주시려나 보다. 심지어 기혼이니까. 심지어 기혼을 했는데 이분이 또 여군이랑 결혼했답니다. 여군이랑. 아, 우리 와이프도 그런 일 있었어. 우리 와이프도 참 그런 일 많다고 하더라면서 좀 괜찮은 분인가 한 거죠. 근데 이때 황중사가 만남을 가지면서 여기서 어떤 이야기들을 하느냐. 뭐 젊을 때 많이 남자와 관계를 해야 된다. 몸도 전성기가 있다. 젊을 때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는 뭐 관리 안 한 여자가 싫다. 너같이 뭐 작은 체형이 좋다. 뭐 관리 잘 된 여자가 좋다라는 식으로 여기서 또 성희롱을 하는 거죠. 아, 그래가지고 이제 박하사 뭔가 느낌이 깨름칙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안 만나려고 노력을 하는데 황중사가 무슨 핑계를 냈느냐. 야! 중대장님이 나보고 너 챙기래! 왜? 박하사가 전부대에서 이미 정신적으로 데미지를 많이 먹었잖아요. 그 정신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정신과 약도 먹고 되게 힘들어 했습니다. 차사고를 났어요. 왜? 진짜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공황장애도 심하게 와서 사실 이제 이동을 하기도 어렵고 막 움직이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병원을 가야 되는데 차사고가 난 거야. 뭐 그런 상황도 발생했어. 그러니까 갑자기 황중사가 자기가 병원을 데려다 주겠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박하사는 아, 좀 그러니까 좀 거부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야, 아니야! 중대장님이 나보고 하라고 했어. 나보고 너 케어하래! 라고 하면 접근하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자꾸 성희롱을 하거나 자꾸 신체적 접촉을 하려고 노력한다거나 자꾸 만지려고 한다거나 이러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박하사의 전부대에서는 처벌받을 사람들에 대한 탄원서를 만들고, 탄원서를. 그러니까 걔는 죄가 없다, 박하사가 죄인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탄원서 작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박하사도 본인도 탄원서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탄원서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황중사가 야, 내가 탄원서 쓸 줄 알아. 내가 도움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야, 마치 우리 집에 사람이 비는데 우리 집 올래라고 얘기
합니다. 그래서 박하사가 그러지 말고 밖에서 뭐 커피숍에서 만나서 알려주십시오. 아 그건 아닌 것 같다. 밖에서 만났으면 좋겠다. 근데 끝까지 우겨서 야 아니야 탄소수 쓰면 우리 집 와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억지로 막 끌고 갑니다. 데려다 준다고 하면서 차에 태워서 본인의 집에 데려가게 됩니다. 자, 거기서 탄원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야 너 스트레스 많이 받지 너 힘들지 하면서 자기가 마사지를 할 줄 안다. 그래서 아 아닙니다 저 빨리 탄원서하고 가겠습니다 빨리 알려주십시오 빨리 어떻게 됩니까 물어봤는데 야 너 스트레스 받지 너 우울증 오고 그런 거 있지 그러니까 마사지를 받으면 좀 풀린다라는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 박하사가 아니다 괜찮다라고 얘기하는데 갑자기 집에 마사지 배드가 있었대요. 그걸 두고 야 누워봐라 하면서 진짜 억지로 강제로 눌러서 눕힌 다음에 팔꿈치를 갑자기 눌렀답니다. 근데 이때 박하사가 약을 먹어야 돼서 시간을 보고 아 나는 집에 가야 되니까 약 먹고 지금 걸어가면 딱 집에 도착하게 돼서 약을 먹고 저 가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갑자기 황준사 붙잡은 거죠. 야 마사지 받고 가라고. 아닙니다 저 빨리 가야 됩니다 근데 아니 하면서 억지로 강제로 눌러서 침대에 눕혀서 못 일어날 정도로 마사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울증 약을 먹어서 그대로 마사지 배드 잠들어 버립니다. 뭐 여러분들이 에이씨 야 이거 말도 안 돼 얘가 왜 거부를 안 하냐 얘가 왜 그러냐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의 박하사의 상태는 정신적으로 무기력한 상태예요. 무기력 말 그대로 정상이 아닌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약까지 먹은 사람이었는데 황준사가 억지로 강제로 침대에 눕혀서 마사지 배드에서 마사지 해준다고 하니까 그대로 박하사는 아닙니다 하다가 약을 먹었으니까 그 약 기운에 잠이 들어버립니다. 나중에 중간에 깨가 놀래가지고 집에 다시 오는 과정이 있는데 이 이후에 고소하게 되고 자 결론적으로 이 사건이 터지고 제대로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사건이 잘 진행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냐 우리 군에 이해람 중사 사건이 발생하게 돼요. 이 사건이 공군에서 벌어지게 되면서 많은 언론들이나 많은 정치인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에 박하사도 육군에도 이해람 중사와 같은 사건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언론이 관심을 갖고 국민청원이 뜨면서 그때서야 이것을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제대로 진행된 것도 없고 흐지부지였어요. 이때 언론의 흐름을 타서 결국에는 처음에 가해자였던 이중사 이중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아까 나왔던 황중사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동등하게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인원들 말고도 사실은 아까 우리 박하사를 괴롭혔던 수많은 괴롭힘을 했던 다른 인원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아까 초반에 여군들이 가혹행위한 거는 합의금을 제시해서 합의로 해결이 됐어요. 원래 합의를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박하사는 그 돈 필요 없고 합의하지 않고 끝까지 가겠다라고 했는데 아까 군 검찰이 뭐라고 했다고요? 야 합의가 그 정도면 됐지 빵빵한데 합의 안 하실 거예요 라고 조롱하면서 박하사는 모든 걸 포기한 거죠. 사실 이때도 이 때린 사람이 벌금형이 나왔는데 결국 합의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대대장도 처음에는 징계가 나오고 벌금형이 나왔는데 나중에 이 박하사를 도와줬던 박하사에게 도와줬던 진실해줬던 사람들이 대대장의 설득으로 인해서 결국 대대장은 무혐의가 나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느냐? 박하사는 이 일을 겪으면서 정신과 치료도 받아야 됐어요. 제가 졸도하고 막 기절하고 이거 진행하면서 소송 이때 들어간 돈이 정신과 치료비로만 거의 몇천만 원 돈이고 소송 비용도 거의 몇천만 원 썼습니다. 사실 지금 박하사는 돈이 아예 없는 상황에서 대대장이 뭐 1심, 2심, 3심을 거쳐 결국 무혐의가 나왔는데 대응할 수 있는 변호사비도 없었고 싸울 수 있는 돈이 없었던 거예요. 그럼 가족들이 도와주면 되지 않느냐? 가족들 또한 다 같이 지쳐버렸습니다. 왜? 들어가는 돈이 천문학적이기도 하고 이거를 진행하면서 돈도 돈이었고 박하사에게 뭐 이런 좀 안타까운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냥 네가 참으면 됐었는데 굳이 이렇게 일을 키워가지고 왜 이러냐는 식으로 또 얘기해서 박하사는 지금 가족도 없이 혼자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때 왜 그랬느냐? 이 이중사라는 놈이 동네 양아치였나 봐요. 이 새끼가 재판을 받는데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깽판을 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난리 치고 그리고 심지어 박하사가 있는 가족들에게도 찾아와서 깽판을 치고 박하사 너 어디 있는 줄 안다 막 괴롭히겠다라는 식으로 겁을 줘서 이 가족들도 다 같이 지쳐버린 상황에서 지금은 박하사 혼자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아까 말했던 몰카 그 카메라에 누워있는 그 사진을 찍어서 그 유포한 놈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고소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이후에 것들에 그 같이 괴롭힘을 가담했던 사람들 그 술자리에 가담해서 그거를 분위기를 만들었던 사람들은 누구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박하사가 나중에 알게 됩니다. 저한테 똑같은 상황이 또 벌어져서 스스로한테 문제가 있다고 자책도 많이 하고 이렇게 힘든 것보단 죽는 게 낫겠다 싶어서 자살 시도를 해서 가족들이 사건에 대해서 공론화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러한 사건을 겪고 지금 본인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부대 생활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서 지휘관들께서도 휴직을 권하셨고 상담관님께서는 휴직을 하라고 하셔서 휴직 상태이고 정신병이 생겨서 우울장애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사회공포증과 스트레스에 관한
병들을 진단받으면서 대학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경험하면서 다시는 이러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아야 되잖아요. 이러한 만약에 피해를 겪고 있거나 미래의 이제 후배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얘기가 뭐가 있을까요? 피해를 당했다면 늦지 않게 최대한 빠르게 용기를 내서 외부로 신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고, 쉽지 않은 선택이겠지만 신고를 해야지 본인이 어떠한 삶이든 살아갈 수 있는 정도로 잘 못하겠어. 괜찮아요. 군대는 똑같이 계속 해오던 것처럼 피해자를 죽이고 가해자를 살리려고 할 것이고, 군 내부에 있는 사건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을 할 거라, 살고 싶으면 외부에다 신고하고 조치를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죽으면 더 해결할 수 없고 그 가족들이 파헤칠 수 있는 길은 없기 때문에 살아서 본인 사건들을 증명했으면 좋겠습니다.